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한 시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자, 하루 쉬고 연휴 후에 돌아온 시장인데 오늘 좀 많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환율이 계속 높은 것도 좀 부담입니다. 오늘은 특히 1341원까지 오르면서 5월에 기록한 전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이정혁 매니저가 누누이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죠.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대응 가능 한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반면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도 핫합니다. 진위 여부는 아직도 갑론을박 중인데 과연 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 테마 상승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상한가 세 종목을 축하합니다. 빠밤 빠밤 빰 빰. 자,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물론 시장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울상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지난 월요일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기분 좋게 챙겨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그 노란 톡방에서 오늘 오전에 공략해서 들어간 종목 바로 있었죠. 그렇죠. 비츠로테크 우리 김사부님께서 딱 또 여러분들 들어가시라고 주셨기 때문에 멋지게 오늘 수익을 또 냈고 덕순이 동생, 덕성이 그죠? 서남이, 서원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분명하게 뉴스로 흔들 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모든 종목에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물량을 털려고 해도요. 한 번에 다 털지를 절대 못해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의 절반의 법칙 공부했죠. 절반의 법칙과 내올 매매를 통해 가지고 같이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에도 아주 멋진 수익이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리고 공부할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집중해서 한 시간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노란 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오전 브리프 내용 잠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상황인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 우려가 부각되었죠. 그러면서 하락을 좀 이렇게 마감으로 하락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였지만 다른 영향이 특별하게 없다. 그래서 성장 목표인 5%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도 우려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은 자꾸 던져요. 그런데 개인들만 자꾸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흐름이다 해서 환율 상승, 우리 계속 공부했던 부분이죠. 환율 상승이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매도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어요. 신규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줄이셔라. 예. 비상등 지금 노란불 켜졌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서 분할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승률이 지금보다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여러분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금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인트들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씩 체크해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 아, 또예요. 또. 예. 초전도체. 예, 발음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우리 올 여름에 정말 더운데 이 초전도체가 굉장히 효자노릇을 잘하면서 수익을 계속 챙겨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진위가 계속적으로 공방 속에 있는데요. 상온에서 초전도체, 강자성체 둘 다 된다. 아, 뭐 그전에는 뭐 안 된다며. 게임 끝났다며. 여러분. 이 뉴스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습관들은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500자
2천자, 4천자 순으로 기사 내려면 얼마든지 냅니다. 그러면 이 뉴스 한 가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초전도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으로 내려 꽂았을 때 자, 여러분 분명하게 자리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포인트 잡으신 분들은 지금 다 수익을 재미있게 아주 즐겁게 수익을 내고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관심 종목으로 서남이, 대창이, 비츠로테크. 와, 오늘 제가 이거 어제 자료를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랬는데 오늘 바로 비츠로테크 날아가 버렸다. 아,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서남과 대창이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서남이에요, 서남. 제가 이거 어제 여러분들은 이제 광복절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 순국 선현들을 기리면서 이제 쉬셨겠지만 저는 어제도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할지. 자, 보시면요, 여러분. 서남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거, 추, 매. 그죠? 자,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선과 매집 기간이에요. 요 네 가지를 알고 계시면 어떻다 그랬어요?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올라갔을 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올렸는데 상단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그 다음에 음봉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실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터실 거예요? 여기에서? 고점에서 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고점 거래량이 더 많아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진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상승폭을 다 우리는 수익을 냈던 거예요. 지금요 현재 서남이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방에 다 털지 절대 못합니다. 분명하게 자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혹여라도 고점 라인에 현재 자칫 잘못 들어가가지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요.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노란 톡방으로 오세요. 정확하게 평당 계산해가지고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게끔 원포인트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대창이. 자,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은요. 여러분 이걸로 수익 내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반드시 대창 드세요. 예. 저만 재미있나요? 대창,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거, 추, 매 이러한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종목이 대창이었는데 아니,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고.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우리 노란 톡방에서 공부하신 분들 요 음봉. 8월 8일 날 나왔던 음봉 보면은 뭐예요? 음봉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현금 준비하시라 그랬잖아요. 예, 농담 반, 농담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집 팔아서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죠? 제가 금양이 5만 원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차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면서 수급 상황을 딱 살펴보면요. 여기에 3방에 다 못 털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창이 가요, 여러분. 모아온 금액대가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1,500원. 1,500원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모아왔는데 2,300원에서 턴다고요? 800원 뛰게 하려고? 에이, 여러분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들도 임대료 내야 되죠. 그죠? 직원들 급여 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막 가서 접대해야 되죠. 여러분 이 금액으로 안 합니다. CB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팀들도 있는데 전환사채를 CB를 딱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이들이 뭐 10% 수익 내고 나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려면 만기 이자 받고 끝냅니다. 그렇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 단기적으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 눌렸다라고 해서 진짜 속된 말로 쫄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김사부님께서 딱 또 주셨던 비츠로테크. 얼마나 오늘 오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날아갔을걸요, 여러분? 비츠로테크도 어제 제가 봤을 때 분명하게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는데요. 우리 오전에, 오늘 오전에는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종목들도 들어갔죠. 그 종목들 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자, 해서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내리는 종목, 요거 별표 비츠로테크에다가 딱 해놓고 메모창 열어서 반드시 요 패턴 여러분들 외워놓으세요.
아우딘 퓨처스, 코스나인, 삼영 ENC 다 같은 지금 현재 흐름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얘네들이 CB 물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유, 이것도 오늘 또 막 이상한 막 사무실에서 막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자, 해서 이러한 것들은 별표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거춤에라고 하는 뭐예요? 그렇죠. 기준을 잡고서 본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더욱더 많다. 관심 종목으로 지금 세 종목 이외에도 더 있죠. 더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매매 진행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요.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얼마든지 여러분들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 톡방은요. 자, 이거 추매. 아니, 이거 추매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에 대한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엄한 데에 들어가서 손실을 안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수익이 난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알므로 인해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장 끝나고 나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죠.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쉬고 계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어제도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영상들 10분짜리 딱딱딱딱 보시면 공부가 된다니까요. 공부하러 오세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야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본인의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올 매매예요. 내올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러면 내려왔을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걸음 걷는 거 이거 이름 지어주세요? 안 지어주죠? 여러분들이 뭐 밥 먹는 스타일, 식사하는 스타일 이름 지어주세요? 안 지어주시죠? 뭐예요?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셨던 거예요. 어머, 매니저님, 네? 너무 신기해요. 그 아래에다가 딱 받쳐놓고 있으니까 매수가 되니까 올라가네요. 너무 신기해요. 내려오니까 올라가네요. 그래서 내올 매매예요. 포인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관적이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차트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선을, 추세선이죠. 추세선. 추세선과 지지선. 이렇게 해가지고 선 3개만 그어 놓으면은 일단은 주가의 흐름에 대한 분석 끝.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위에 선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 상단에 들어가시죠. 아니요. 저희는요. 월요일에도 그랬고 노란톡방에서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밑에다가 받쳐놓고 기다리세요. 옵니다. 자리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떻게 하는 건지,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공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요.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자기만의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싸운다고요? 백전 백패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정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농축액을 완전히 액시켜놓은 그러한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아직 안내를 안 드렸는데도 우리 휴일 동안 이종혁 매니저님 많이들 기다리셨나 봅니다. 좀 벌써부터 입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공식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고요.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 링크입니다.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거든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무료로 바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실 때 참여 코드를 적으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7788 숫자 네 자리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인데 이때는 통신비, 문자 메시지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100원이 청구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도 나는 문자 메시지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먼저 메시지 한 통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이데일리 TV로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 링크가 하나 날아올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마찬가지의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입장 자체는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때도 참여 코드 필요합니다. 7788 잊지 말고 입력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최근 시장 신규 매수 조화는 좀 비중을 축소하라고 하셨고 초전도체 관련주도 자리 온다. 언젠가 다시 등장할 상승장을 대비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종목들로 좀 단기 매매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시 차트 매니저님 불러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하는 법도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강의 시작해 주시죠. 자, 아무리 좋은 그죠? 이 조리법을 알려드려도요. 여러분들이 오일을 잘 썰 줄 아셔야 되고 칼을 다룰 줄 아셔야 되고 불을 다룰 줄 아셔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성향인지 나는 막 조금만 빠져도 막 불안해. 밤에 잠이 안 와. 마이너스 3%만 되면 나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조금 여유 있어. 마이너스 한 7% 돼도 나는 괜찮아. 각자가 다 다르시거든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진단을 먼저 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MDRT인가요? 그거는 하시면서 왜 이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향인 건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고 매매에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훨씬 나아져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르기 법칙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네, 뭐예요? 10명이 만약에 주식시장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명은요.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아유,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언젠간 올라오겠지. 내가 다시는 주식창을 들여다보나 봐라. 이런 분들이고요. 6분은 뭐하냐면 여기에서 주는 종목, 저기에서 주는 종목 아무런 기준 없이 친구가 2배 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 6명이에요. 나머지 2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심리적인 거, 이평선, 거래량, 오케이. 나만의 기준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전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2명이 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기준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가봤던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100%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손절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왜 없어요? 어떻게 주식이 100%가 있습니까? 승률에. 그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시장에다가 손절, 상장 폐지, 정리 매매 다 당해봤어요. 같은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던 거고, 아, 이게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이끌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더하기, 빼기 요거 한 가지만 잘하셔도요, 승률 올라갑니다. 검증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할 매수. 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월요일 날 장중에 한 2시 한 반 정도 됐었을 거예요. 노란 톡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A종목 째려보세요.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뭐예요? 째려봐라. 왜? 내려올 테니까. 분명하게 매수자리 나옵니다. 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뢰를 설치를 하거든요. 이 지뢰 설치가 뭐냐 그러면 호가가 막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막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매매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예, 안 사면 안 샀지. 아이 말아. 올라가요? 아이 말아. 밑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 요 방법이에요. 호가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20만 원. 따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잖아요. 안 걸릴 것 같죠? 걸립니다. 주가가 놀다가요. 체결되고 나서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3780이죠. 3780 체결되었죠. 밑에 것까지 다 체결된 다음에 올라가서 이거 수익 냈었다니까요, 여러분.
분할로 대응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환율이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해요. 아시겠죠? 반드시 분할로 비중 줄여서 신규 매매는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이번에 초전도체도 제가 분명히 원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을 때 거래량을 원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떠한 거래량을 보고 말씀드렸을까요? 총주식수? 저는 총주식수 안 봐요. 뭘 봅니까? 그렇죠. 유통주식수를 보셔라. 여러분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실전 매매에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유통 주식수의 몇 프로를 의미 있는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유통 주식수에 난 50% 잡을래? 난 60% 잡을래? 각자의 기준이 다 틀려요. 제가 잡고 있는 기준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따라만 한 주씩. 한 주씩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통 주식수를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유통 주식수를 이렇게 여기 차트 틀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빈창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타이틀바 편집창이 이렇게 이 창에서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라고 했을 때 유통주식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요 화살표를 딱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얘가 아이고 요로 싹 들어와요. 아이고 우리 저 우리 투자자님 좀 뭘 할 줄 아시네. 얘가 이제 그러는 거지 이제. 예. 자 그러면 유통주식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적용을 딱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하시는 순간 일단 레벨업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주변에서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야, 너 뭐 A라고 하는 종목 있잖아. 너 그거 갖고 있니? 갖고 있어. 너 그 유통주식수는 얼마인지 알아? 물어보세요. 알고 있을 것 같죠? 다 알고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할로 지뢰 설치를 하는 방법인데 자, 지뢰 설치를 했어요. 어떤 거 한번 볼게요.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파워로직스. 자, 5일선에다가 지뢰 설치하세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여러분 어제 종가에서 또는 어제 가장 저점에서 5일선까지 지뢰 설치하세요.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놔요. 그럼 안 올 것 같아도요, 여러분. 와서 체결되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하루하루 매일매일 단타 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점 얼마입니까? 보아, 0%. 고점 얼마예요? 19인데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볼게요. 17%예요. 작지가 않아요. 두 번째, 뭐예요? 자, 5일선, 보세요. 여기가 5일선이에요. 형광색이 5일선이에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놨어요. 예. 저가 5%, 고가, 종가 2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수익 나는 거예요. 우리 언제였습니까? 금요일이었나요? 올리패스, 맞죠? 올리패스. 오늘 좀 빠져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제가 오전에 분명히 언급드렸죠? 자, 올리패스도요 금요일이었나? 5일선에다 딱 대기해놓고 있었어요. 체결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11% 고가. 근데 우리 9% 먹고 빠졌어요. 몇 분 만에? 그죠?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단타 칠 종목이요. 그 전날 다 뽑아놓을 수가 있어요. 장중에 막 보는 게 아니고요. 전날 나 내일 이 종목 단타 들어가야지. 미리 뽑아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과 딱 확인하고 나서 따다다다다다다 걸어놓으면요. 매일매일 단타 실 수 있어요. 공부하시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스탑로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오프라인 강의했을 때에도 이거를 알려드리니까요. 정말 눈들이 빡빡 떠지시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뵈서 여러분들 차트 설정서부터 매매 기법까지 싹 다 전수를 해드려 한 4시간 정도 강의합니다. 오프라인. 일정 잡히면 공지해 드릴게요. 자, 스탑로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창을 딱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고에 있는 종목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일마다 매일매일 이거를 매도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미리 딱 A종목 클릭하고 이쪽으로 싹 와서 스탑로스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 이렇게 있는데 이익 실현에다가 체크, V 체크 딱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매입 단가, 감시 기준가가 딱 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 수익을 내겠다, 7% 수익을 내겠다, 20% 수익을 내겠다 해놓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 체크 딱 해놓은 다음에 조건 추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90일이에요. 90일. 90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시던 주무시던 운전하시던 회의하시던 주가가 내가 설정해놓은 이 수익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5%에 딱 됐어. 자동으로 매도 된다니까요. 7%에 자동 매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세력 사무실에서도 사용을 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활용 안 하시냐고요. 왜 내가 보면서 매도하려고 하시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엇박자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설정해 놓으시고 한 주씩만 한번 걸어놔 보세요. 해외여행 가셔도요 마음 편해요. 아시겠죠? 꼭 활용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오늘 환율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게 와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77원이었어요. 지금 근데 이게 1,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4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환율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엔화하고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약세로 가다 보니까 같이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인들이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환차 손실이 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외인들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 매도하죠. 공매도 세력들이 어쭈 요거 빨아 좀 더 빠지겠는데 야 김 팀장 네 가서 좀 빌려와. 예 알겠습니다. 와 백주 막 빌려왔어요. 빌려온 거 가지고 같이 때려. 그러니까 신용 미수 쓰셨던 분들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뭐예요? 어머 이거 무슨 난리 났나 봐. 일단은 나 손절. 집단지성이 발휘가 된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원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 싶으시면 로또를 사셔야 되잖아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세요? 공부하세요. 내가 산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만의 기준대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방에서는 자 방송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딱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려요. 그럼 원포인트 제공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오늘 오후에 신규 종목 하나 들어갈 테니까 같이 오셔서 매매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도법, 매수법 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또 유통주식수, HTS 설정하는 법까지 노하우를 또 아낌없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오늘 신규 오후에 매매까지 해본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입장하는 법 아래쪽에 저희가 방송 시간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요. 강의 중이실 때는 또 화면 위쪽에 떠 있습니다. 이 네모난 QR코드를 언제든지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카메라 앱으로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난 부분을 성공적으로 인식을 시키면 바로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미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견 공유도 하고 방송할 때 또 사진 찍어서 남겨주시기도 하는 방이니까요.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00원의 통신비가 발생하는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곧바로 발송해드리고요. 참여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 문자가 날아갈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곧바로 입장 마찬가지 방으로 되고요. 이때도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엔 오늘 또 강의 보면서 나중에 한번 따라해보려고 사진을 찍어서 남겨놨다라는 분도 보입니다. 아, 투자자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 오늘 오후에 또 신규 종목까지 꼭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자, 남은 강의 한번 들어볼게요. 매니저님, 그 다음엔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요 네 가지예요. 이거 추매 이렇게 우리 공부했죠. 이거 추매 요거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래요. 어이 매니저, 네, 내가 말이야 한 10년 정도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말이야, 아이 내가 이평선도 모르겠어, 아이 내가 거래량 모르겠어, 아이 내가 추세 이런 거 모를 거야, 아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알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기본에 충실한, 예, 기본기에 충실해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이 나실 수 있어요. 복싱에서도요, 예, 멋있는 기술로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뭐예요? 잽으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이거춤에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요, 꼭 기준을 이번에, 그동안에 내가 정확한 기준이, 나만의 기준이 없으셨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자신만의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주식 계속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예. 네. 아마 계속 하실걸요? 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결과값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가 뭐예요? 분할 매수도 해보고 분할 매도도 해보고, 아 수익 났네, 빠지네, 내 평균가는 여긴데 빠지네, 여기서 던지든지 아니면 추격을 하든지. 이 추격 매수를 굉장히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예, 네,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해보니까 자 추격하겠습니다. 그럼 저 추격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하시니까 재미도 있고 수익도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맛을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집중 잘하시고 반응 좋으면 내일도 아주 멋진 마술을 한 가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기 바래요. 뭐냐 그러면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제 동갑내기 친구들 아들 자녀들은 지금 막 대학생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정말 아들이 없어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자, 하단의 침수 부분은 조정의 구간이다. 무려 보조 지표를 세 가지를 씁니다. 한 가지 안 믿어, 두 가지 안 믿어. 세 가지를 쓰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겠죠. 조정의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요. 매수를 딱 했는데 상단에 화살표가 딱 뜹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는 무슨 의미냐? 투자자님, 다 매도하지 마세요. 더 갈 거예요. 분할로 대응하세요. 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중에 50만 원 매도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 7%, 10%는 무조건 수익권에서 매도하셔라. 매도 안 하시잖아요? 혼나요.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네. 아니 왜 수익권인데 왜 매도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네. 아니 수익권에서 매도하셔야죠. 이거 들어가가지고 500%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먹겠다고요? 아유 여러분 일확천국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요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우리 매니저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못했던 것들, 그거를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려요. 예. 네. 그러니까 퇴근하시면서 딱 보시면 어때요? 오케이. 나 내일 이거 해봐야지. 오케이. 나 이래갖고 수익 났구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월 매매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일 신동이 나왔습니다. 내월 매매짜리 나왔죠. 자,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따라가는 거예요.
자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내올매매로 매매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내올매매가 아닌 종목들도 우리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가고 있잖아요. 다음 종목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다 초전도체로만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어떠한 이슈가 딱 떠가지고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다. 이미 만들어 놓았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이슈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팀들이 이때서부터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계속적으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올매매짜리네. 야, 들어가 보자. 왜? 무슨 뜻이에요? 많이 눌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저점을 확인을 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날도 이 양봉 나오기 상한가 들어가기 전날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덕성이는. 덕성이 여러분, 덕순이 동생 덕성이 저가를 이렇게 관리 못합니다. 아래에 갭라인이 있네요. 어머나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이거 수익 냈잖아요. 월요일날. 이러한 자리들이 나왔을 때를 놓치지 마셔라. 자, 그리고 대창이에요. 대창.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뭐야? 절반의 법칙을 살짝 맛보기로 공부했어요. 자, 보시면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나만의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나 있잖아.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와이프 말도 안 듣고 내가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저 빠박이 쟤 있잖아. 차트 매니저인가 뭔가. 나 제 말은 내가 한번 들어볼게. 네.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종목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매수했어요. 올라갔어요. 자, 절반의 법칙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고점이 여기예요. 뭐 이상한 거 막 차트 갖다가 넣고 막 보조지표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고점하고 저점에다가 박스권을 싹 그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눈대중으로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도 돼요. 가운데에다가 라인을 하나 싹 그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상단에서 지금 얘네들이 놀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 자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최저점 라인까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벨트 딱 메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안전벨트가 뭐예요? 그렇죠. 손절 라인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서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정쩡한 리딩방 이런 데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손실 보지 마시고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도 정말 많아요. 왜?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공부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다니까요. 오셔서요, 여러분. 무료예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함께 매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모비스도 마찬가지였죠. 모비스. 보세요, 여러분. 자, 거래량.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거 춤에. 그죠? 이거 춤에. 여기 없다라고 딱 가정하고 이거 춤에로만 봤을 때에도 매수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화살표 떴죠? 뭐예요? 홀딩하세요. 투자자님 홀딩하세요. 갈 거예요. 알려준다니까요. 그럼 마음 편안하게 조금 눌리더라도 쫄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자, 그럼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고점과 저점에 박스를 딱 그어놓고 눈대중으로 중간 라인에다가만 선 하나만 딱 그어보셔라. 절반의 법칙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곳에서 전문가가요. 여러분들께 A라고 하는 종목을 매매 신호를 줬는데 이런 거 알려주는 데 있습니까? 안 알려줘요. 자기 밥그릇인데 알려주겠습니까? 저 항의 전화 몇 번 받았다니까요. 야, 네가 그렇게 다 알려주면 우리 뭐 먹고 사냐고. 네. 여러분, 안 알려줍니다. 그냥 종목만 띡 하고 나오고 말죠. 그 종목에 관련된 거 이슈만 딱 나오고. 이렇게 매매 패턴들 알려드리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 꽉 차기 전에 들어오셔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으로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매매 패턴들, 절반의 법칙, 내올매매, 5일선 대기 매매, 단타 매매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오셔서 공부해서 올 가을 뭐 시작됩니까? 그렇죠. 배당주 이제 준비해야 된다면 배당주. 자,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의 방법으로 열공하고 있는 노란 톡방 안내 다시 한번 나갑니다. 일단 휴대폰 준비해 주시고요.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랄게요. 카메라에 이 네모난 QR코드가 들어오도록 제대로 인식이 되면 링크가 하나 나타날 겁니다. 이 노란색 영어로 된 링크 손가락으로 클릭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되고요. 무료로 열려있는 방이고 저희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니까요. 얼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7788, 비밀번호와 같은 거죠. 7788 숫자 네 자리 잊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차질 없이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종목 매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배당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힌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메시지입니다. QR코드를 다루기가 조금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먼저 문자 한 통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링크를 드릴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들어올 때 참여 코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꼭 기억하셨다가 마찬가지 차질 없이 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를 해봐야 되겠죠. 기대가 되는데요. 차트 매니저님 알려주세요. 자, 오늘 히든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히든 종목 이렇게 나간다라고 해서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대응 전략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라인까지 다 설정을 해드리는데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요 우리 아나운서 오늘 좀 많이 좀 이렇게 이뻐졌죠. 네, 제가 볼 때에도 오늘 굉장히 예, 많이 이뻐지셨어요. 예, 앞으로 그 파운데이션은 그걸로만 쓰시는 걸로. 너무너무 이뻐지셔서. 그죠, 여러분? 그죠? 매일같이 보는데, 어머, 오늘 너무너무 예, 설레게 이뻐지셨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히든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이에요. 바로 일진 디스프리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니. 매니저, 네. 아니, 지금 뭐 초전도체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 이런 쪽이야? 아니,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건 없어? 자, 여러분, 이미 수급이 들어가 있던 종목들은 분명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내려올 타이밍이 분명히 걸린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섹터로 수급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눌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이거 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축해서 종목에다가 딱 대입을 해봤더니 계속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해서 분할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차트는 어떻게 보셔라? 항상 길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보시니까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모르시는 거고 차트를 이렇게 해서 길게 보시면은요. 네. 어찌되었던 지간에 고점은 여기고 지금 주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거래량 어디에서 많이 터졌어? 아니, 여기. 아니, 왜? 왜 이 상단 저 꼭대기에서 터지지? 왜 이러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느냐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차트를 길게 쫙 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돼요? 조금 축소를 해서 봐야 되겠죠. 딱 이렇게. 네. 자, 그랬더니 우리가 공부한 이거 춤에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춤에. 자, 이평선도 확인해야 되지만 추세를 먼저 싹 그어놨죠. 추세. 고점에서 고점으로 이어지는 추세를 딱 그어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요 추세만 맞으면 얘가 힘의 가리를 못 써요. 그냥 빠져버려요. 그죠? 위로 뚫지를 못하죠. 초심자분들은 여기에서 매매한다, 안 한다? 여기에서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심자들은. 아시겠죠?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 추세를 딛고서 돌아 나가는 타이밍서부터 매매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가지고 왔느냐?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이 거래량을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거래량 공부했죠. 유통 주식수에 몇 프로 자기만의 기준을 딱 잡고서 딱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어머. 야, 그런데 니네들 왜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니? 그래. 야, 여기는 왜 터졌을까?
야, 그러면 니네들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뜨렸다고? 에게! 여기에서 터뜨렸다고? 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뭐예요? 이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얘네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점 라인까지 눌렸죠? 그래서 딱 봤더니만 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근데 지금 상승폭이 커요 안 커요? 안 크단 말이에요. 괴리율이 작기 때문에 분할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 조만간요 여러분 이 추세 라인 뚫잖아요. 거래량 실리면서 뚫잖아요. 좋은 흐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지금 빠져있죠.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어때요? 상승하고 있으면 우리 매수해요? 안 해요? 매수 안 해요. 남들보다 비싸게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빠지고 있으니까 완전 땡큐다. 거기에다가 지금 다시금 물이 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요 자리하고 같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기 매수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하시고 5%, 7%, 10%의 매도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으로 보셔도 월봉에서도 이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수상해 보이거든요. 아니, 이거 누구 주머니에가 있냐고요, 이거. 제 주머니에는 없습니다. 이거 누구 주머니에가 있어요? 수상해요. 분명하게 섹터 쪽으로 순환매 이루어지면요. 수급 쫙 들어올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일진 디스플에 관련되어 있는 매수 포인트예요.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다. 역대급 거래량과 정확한 대응 라인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아, 저는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 배우를 보면서 또 한번 혼자서 막 웃었어요. 제가 그 오달수 씨하고 이분 보면은 막 괜히 막 웃거든요. 네, 저도 웃기게 생겼지만 저만큼이나 웃기게 생기신 분들 같아요. 예, 네, 뭐예요? 그쵸? 대원제약. 여러분들이, 대원제약.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지금 보시면요. 자, 비만 치료제 뭐예요? 임상. IND를 제출했다. 이 IND가 뭐냐 그러면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이것 때문에 막, 예, 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동물한테도 시험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식약처쯤 되겠죠. 거기에다가 저 사람한테도 한번 임상해도 됩니까? 이거 허가해 주세요. 그거 제출한 거예요. 그랬는데 왜 얘네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내보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약바이오를 이 공략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특례 상장으로 들어와 있던 애들은 재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왜 자기네들 유증하라고 하고 돈을 막 끌어당겨다가 자기네들이 자산을 그 연구비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를 많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주는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내용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좀 길게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까지 흔들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요 자리인데 저점이에요? 고점이에요? 그죠? 고점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가는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 재무가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 야, 너희들 그러면 생각 외로 저평가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거기에다가 추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상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 여기 체크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라인대들에서 들어가 있는 박스권을 지금 뚫어주는 모습들을 나와줬고 내월 매매짜리 나왔고요.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 여기서 왜 터지냐고요, 거래량이. 여기서 왜 터질까요?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자, 해서 대원제약 마찬가지로 5일선 대기 매수. 아, 아주 좋죠. 우리 공부한 거 써먹기. 라인들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에 너무너무 편안한 종목이고 월봉.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월봉에서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략해볼 수 있을 타이밍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갈게요. 해서 대원제약의 매수 포인트를 보시면 비만 치료제 IND 신청을 했고요. 기관과 연기금에서 지속되는 어떠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곡점 발생 및 월봉 상승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재무와 배당까지 추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노란톡방에서 대응 전략 자세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간을 꽉 채워서 열 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이정혁 차트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전문가님. 네,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